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이 지났는데요. 노조원이 7명이 불과한 소수 노조라고 해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수 노조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시외 버스터미널의 30m 높이 조명탑. 한 버스회사 노조 지회장이 5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은 조합 사무실 배정인데 사측은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왔습니다. 조합원이 고작 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거부 이유입니다. 이 회사에는 농성 중인 노조 외에 노조원 168명을 가진 노조가 있는데 지난해 연말 이 다수 노조와 가진 단체 협약에서 30명 미만의 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소수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결정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10개 생기면 10개 노조를 다 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단협에 30인 미만인 노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노동위 판정에 불복한 소수노조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수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 부족한 만큼 노동위원회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제 결정하고는 다른 것이죠. 회사 측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원 대비 면적으로 환산해서 지급을 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받기 위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복수노조가 시행된 뒤 소수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사실상의 첫 판결로 앞으로 진행될 다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